부산대와 고려대학이 조민양을 입학 취소를 시키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입학 취소를 당한 조민양에 대한 결정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잔인한 가학적 연좌제가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는 것, 결국 연좌제 형태로 한 젊은이의 삶을 망가뜨린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교수 연구자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희는 다 이렇게 교수 연구자 집단으로서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학생을 부산대와 고려대가 곧 연이어 이틀 상관으로 그렇게 생활기록부라든지 우리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입학을 철회해야 됐어야 하는가라는 굉장히 납득이 불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늘날 부산대와 고려대학이 조민양을 입학 취소를 시키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대학은 표적 처벌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교육은 제자의 미래와 함께 가는 꿈을, 희망을, 그리고 보살핌과 그리고 지켜나가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산대와 고려대가 입학한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진력을 바쳐서 성취한 한 젊은이의 과거를 지우고 미래조차 망가뜨리는 폭구를 보고 말았습니다. 학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학폭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정으로 판정이 난, 그래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과 관련한,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똑같이 입학 취소를 당해야 할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또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조사나 움직임도 없습니다. 당선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국민대학교에서 논문에 대한 평가 발표 여전히 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법정의가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의 근간 자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복구해야 합니다. 복구하기 위한 최초의 지금 현실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 결단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입학 취소를 당한 조민양에 대한 결정, 부산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연구자,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명예를 위해서,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 젊은이의 피와 땀, 눈물을. 저는 뭐 이 저희 교수 연구자들의 심정이라든지 이 부당함에 대한 분노는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민양에 대한 대학의 조치가 매우 부당한 것을 넘어서 전 근대적인 연좌제의 형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젊은이의 미래가 철저하게 말살된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보죠. 당락에 상관없는 서류로 당락을 결정해서 한 젊은이의 삶을 망가뜨린 거거든요. 대학이 이렇게 연좌제 형태로 한 젊은이의 삶을 망가뜨린 그 상황 제공 바로 검찰입니다. 현 당선자가 이끌었던 검찰 권력의 만행이었죠. 조민양의 문제가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단순히 이것이 우리들의 분노를 넘어서 대학이 철저하게 연좌제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러한 대학의 조치가 정당하다면 자신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입학제도 전면을 재검토하고 교육부 역시 이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학 문제로 한 젊은이의 삶이 망가졌는데 이 조치가 정당하다면 교육부는 두 대학의 철저하게 입학 제도의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는 것, 결국 연좌제 형태로 한 젊은이의 삶을 망가뜨린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교수 연구자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섭입니다. 조민양의 그 입학 취소를 부산대학에서 고려대학 두 군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저 자신이 그 젊은 청년을 두고 있는 하나의 부모로서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세월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과연 조민영과 같은 그 시대의 제도를 이용하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10년 이상을 성실하게 일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고 자신의 인생을 가꾼 그런 청년이 입학 취소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지워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대학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 대학 당국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시점과 정황으로 볼 때 대선 결과와 떼어놓을 수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편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잔인한 가학적
연좌제가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법과 정의 그리고 교육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조민 씨에 대한 부당 취소 결정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산대학 총장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또 결정을 하게 한 교육부 장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당대에 살고 있는 교수님들, 교육자들 전체의 문제이고 또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 전체의 문제이고 또 이것을 보도하고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언론계도 똑같이 동반 책임을 져야 될 중대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각성을 하시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체면이 걸린 문제니까 제대로 바로잡길 바랍니다. 이 절박한 마음을 부당함에 대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당 입학 취소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